사장님 계속 습관적으로 이렇게 놨다가 흉내를 내드려야지.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렇게. 그랬네, 그랬네. 옆쪽 거는? 들으면 이게 왜냐면 두 개가 안 맞거든, 이게. 위아래가, 높이가. 그치? 결국은 여기 묻혀갖고 이렇게 한 거지. 전혀 몰라서 또. 아, 저도 네. 아까 놓친 부분이에요. 그러네. 사장님이 최애하는 행주. 나중에 이거 영상 잘 보세요. 이 행주가 뭘 했는지. 아, 습관적으로. 사장님이 이상한 습관이 많아요. 쓰던 거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. 무의식 중에. 그다음에 이거 사장님 습관적으로 자꾸 간 보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, 이거. 한번 쓴 건 여기다 놓고 안 쓴 건 여기다 놓고 번갈아 가면서 입어 다시 씻어오고 하겠지만 이거 급할 때 그냥 먹던 거 입에 넣던 거 먹고 다시 놨다가 또 급하면 다시 당연히 이렇게 들게 돼 있어요. 이거 되게 조심해. 몸에 잘못 뺐어요. 그렇지, 급하면 손님 많이 들어오고 급하면 이제 뭐.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나 이거 진짜 심각하다. 이건 심각한 거예요, 사장님. 이거 지금 마늘 짱았지, 마늘 짱았지. 이거 제가 여태까지 골목식당하면서 제일 심각한 거, 제일 심각한데. 세상에 이런 마늘을 쓰니까 제대로 나오겠냐고. 아니 예를 들어서 와 이거 진짜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. 이거 어디 쓰지도 못해요. 세상에 그 색깔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. 마늘을 쓰니까 제대로 나오겠냐고요. 아니 우리 아니 예를 들어서 저 파스타 특히 오일 파스타는 마늘 중요한데. 그죠. 오일 파스타에는 아, 저 마늘이 안 들어. 이런 거를 아, 안 들어가요, 저. 예. 마늘 슬라이스만. 아니 오일이고 아니 지금 말 오일이건 뭐건 이런 파스타 이걸 쓰면 파스타가 아니라 음식에 이걸 쓰면 안 된다고요. 음식에. 아, 음식에 저걸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음식. 저희 골목식당 많이 보셨으면 저 마늘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.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네. 생각을 하는데 짜같이 냄새 나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. 제가 걱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. 이런 살치살을 스테이크 언제 주문할지 모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냄새나죠. 그럼 이렇게 냉동실에 있는 살치살이 27,900원에 값어치가 할 수 있을 맛이 날지. 메뉴를 자꾸 줄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을 빨리 내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재료 관리 때문에 그래요. 재료 관리 때문에 손님이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선택받지 못한 메뉴의 식자재들은 결국은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있을 거 아니냐고. 열흘씩 보름씩 있던 식재료로 갖고 음식을 하면 결국 그 음식이 맛이 제대로 나겠냐고요.